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인생을 도둑맞은 억울한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한 다음 말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조타수가 한 말을 무단 도용하여 대통령의 취임하며 한 말인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취임식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은 거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둑 정치와 폭정은 공정과 정의를 실종시키고 온 나라를 열한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모두 사기공작으로 집권한 거짓투성이 지배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 재난을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좌파 포퓰리즘 정치는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공무만 늘린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을 실업자로 내몰았습니다. 거의 모든 스펙을 위조하여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이 되어 정의를 난도질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부정 축제하고도 국회의원이 되고 부정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고도 국무총리, 국회의원, 광복회장이 되고 부동산 투기꾼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되고 26세 대학생이 1급 공무원인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 되어 온 국민과 청년들을 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위선 정권의 폭정과 도둑 정치로 난파 중인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특히 희망을 상실한 청년들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과 불의한 정치를 끝장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썩은 정치에 때묻지 않은 정직, 청빈하고 정정당당한 전략적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모든 국민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살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희망의 새 나라를 만듭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비겁한 위선 정권에 자존심 상한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만 10년이 다 되도록 구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국민과 청년은 눈물지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문재인 반역 정권과 비겁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 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내폭 직전 상황 속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죽더라도 문재인 내로남불 독재 정권의 폭정과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까지 해방시켜 민족 중흥의 위업을 이루어 G2 국가로 발전시킬 것인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여 비겁하게
주저앉아 구차하게 연명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거짓 정권의 폭정과 비겁한 정치로 난파 중인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국민들은 국가와 국가 지도에 대한 자부심으로 어깨를 펴게 할 정정당당한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맛나는 새 나라를 만듭시다. 김정은 세습 공산동 독재 신정체제에서 신음하는 노예상태의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민족 중흥의 위협을 이룩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좌파 정권의 위선과 거짓말에 지친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과 청년의 의욕을 뺏어간 문재인 위선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누구도 정직한 노력 없이 부지런한 국민이 누려야 할 값진 성취의 단맛을 기생충과 같은 위선자들이 뺏어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정당당하고 공동체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녀사냥식 탄핵 광풍에 편승하여 현직 여성 대통령을 빨갛긴 그림이 국회의원 주체로 국회의원회관에 내걸렸는데도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지나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일으킨 조국 근대화 덕분에 오늘과 같이 세계 10위권에 번영된 나라에서 잘 살면서도 거짓 선정과 폐매를 못 본 척하고 불의에 한가하지 않은 채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좌파 기생충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합시다. 변망덕하고 비겁한 정치판을 갈아치웁시다. 유엔이 기대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조국 건대를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건산 나라를 만들어준 선조들의 유혹과 유지를 개성 발전시킵시다. 우리 모두 썩은 기득권 정치에 때묻지 않은 정직하고 청빈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일어납시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고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살맛나는 새 나라를 만듭시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제없이 국가 빚을 짊어진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가로 세금을 걷는 국가가 살 집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리고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국민 한 사람 앞으로 2천만 원의 빚을 남겨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간 정권이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만들어 생명까지 저당 잡힐 때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적대 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유보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매우 정직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한심을 사리고
굴종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까지 지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현직 대통령이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즉 여적죄로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떨쳐일어나 문재인 위선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합시다. 도둑정권이 미래 세대에게 남긴 비전,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책임지고 갖게 합시다. 국민들의 자존심과 나라의 체면을 팔아 반역정권을 떠받쳐온 종북 진중정책을 폐기합시다. 우리 모두 정직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사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정권을 다시 씌웁시다.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새 나라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롭고 용기 있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방관자와 배신자는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 방과 마지막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악의 세력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가르고 눈물 짓게 한 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비겁한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배신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온몸으로 저항한 자유 애국 국민들을 배척한 채 눈앞에 불의를 못 본 척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약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획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겁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신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맛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키시오. 희망찬 미래를 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명품 자유통일국가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주사파 좀비 정권과 기득권의 저런 비겁한 정치판을 갈아엎어버립시다. 비겁하고 썩은 정치판에 때묻지 않은 정직하고 청빈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문재인 내로남불 위선 정권과 무사안일한 기득권 정치판을 뒤엎고 정치 계획을 이루어냅시다. 그리하여 정직이 숨쉬고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새 나라를 만듭시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인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세계 10위권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권력을 사유화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100만 대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승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2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위선과 탐욕의 구태정치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청빈한 지도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여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지도자를 통해 구현됩니다. 법조인 출신 얼치기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조인 출신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류 12와 멜사 본궁의 자기 희생적 전투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한 국민은 전쟁 영웅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인 지도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을 가진 정의의 아이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젊은 기백의 전략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구하여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호국의 영웅 이순신 제독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의 선구자 박정희 대통령을 이은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자 위대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희망의 새 나라를 열어갑시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 수준의 자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과 부국 강병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복원시키고 인류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와 국가주도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되찾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준이 되는 맹품 국가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국민으로부터 자부심 대신 경미를 받는 문재인 내로남불 거짓 정권을 무너뜨리고 난파 중인 나라를 구해냅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건국정신과 조국근대를 근대화로 민족중흥의 위협을 이루어낸 찬란한 역사를 계승합시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의 위협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세계적 명품국가로 발전시킬 제2의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신혜는 국민 여러분, 자유와 풍요의 통일 한국 시대를 열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정정당당하고 자유통일지향적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될 지도자는 억울한 국민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경제부흥으로 세계의 기준이 되는 풍요로운 명품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비겁한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 실종시킨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정책적 비전으로 현실화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를 회복하고 미래가 불안한 2030세대에게 희망을 주어 정정당당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추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밖으로는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위대한 자유통일 대한민국 탄생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세계를 향한 마음껏 운비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불공정하고 불의한 문재인 위선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냅시다. 인류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헌법상 반국가 단신 전범집단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시다. 북한을 자유민주적으로 복속시켜 세계적 명품 통일국가를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질식 상태에 있는 경제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퇴행적 소득 주도 성장과 주 50시간 근로제를 반기업 반시장 경제적 정책을 폐기하고 나라를 거덜 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재원인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법인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위헌적 이중과세, 준조세 및 징벌적 증오세 폐지 등의 과감한 감세 정책으로 시장의 활력과 기업 경쟁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근로와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견인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일으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적 악성 규제를 폐기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킵시다. 최저임금제와 주 50시간 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구조로 계획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소득을 함께 향상시킵시다. 벤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 꿈을 이루게 합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종합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부흥시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엽시다. 신혜는 국민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무능 정권이 날려버린 내집 마련 기회와 미래 희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시장 자율적 주택시장 활성화로 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한을 없애는 등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청년과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여건 개선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혁신하여 집 없는 국민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세대가 직장과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을 원상회복시키십시다. 생선가게의 고양이처럼 주택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합시다.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대폭 줄이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집값을 떨어뜨립시다.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대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출산 및 육아 걱정, 집 걱정, 그리고 억울함 없는 정정당당하고 인간미 넘치는 살맛나는 새 나라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짜를 싫어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만연시킨 망국적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짜 건성에 영합한 빚잔치 돈뿌리기로 국민이 낸 세금과 의욕을 고갈시켜 꿈이 꺾인 미래 세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라를 거덜낸 좌파 보필리즘 정책의 재원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기본소득제와 같은 혹시의 무민행 정책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딸걸 키워 알을 얻는 종업원 기업주 공생 경제 활성화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악성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합시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공짜 돈을 거절합시다. 기업을 옥죄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여 기업 보유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국민의 주택 소유를 지약시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폐기합시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혹세무민행 정책과 공약을 거부하여 스스로 좌파 포퓰리즘의 노예로부터 해방됩시다. 좌파 사회주의 정권의 외곽 지원단체로 전락한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맙시다. 불법행위 3진 9제를 채택하여 입안시 해당 노동조합을 폐쇄합시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매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지해야 합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무공해 원전 정책을 복원하고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하여 안정적인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환경성, 경제성 및 탄소 감축 효과가 월등한 원전 대신 무분별하게 확충 중인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및 한전공대 건설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낭비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기관 사업을 백지하여 국민의 헬스를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좌파 정권의 매국적 정책을 폐기합시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중단된 원전을 즉시 가동시키고 원전 산업을 회생시킵시다. 세계 원전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합시다.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킵시다. 4.7 재보궐선거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킵시다. 호남표를 얻기 위해 추진 중인 한전공대를 비롯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모든 정부 사업을 폐기시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지친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비례진 공무원 천국을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로 개편해야 합니다. 청와대 근무인을 반 이상 감축하여 행정부처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기생충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비효율적 각종 정부위원회와 반자유통일정책을 추진한 통일부와 여성인권을 도외시한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인구관리비로 확대 개편하여 미궁에 빠진 인구절벽을 해결하고 절망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치 일어나 문재인 정권에 의해 비대해진 정부 조직과 공무원을 줄입시다. 온갖 비례의 온상인 청와대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근무 인원을 절반 이하로 감축시킵니다. 정치적 보상수단으로 전락한 비효율적인 각종 정부위원회를 전면 실사하여 폐지시키거나 축소시킵시다. 이적행위의 본산인 통일부는 문을 닫게 하고 외교부에 흡수시킵시다. 여성의 인권을 도외시하여 있으나마나한 여성가족부는 해체시킵시다. 인구관리부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 기능을 흡수시키고 혁명적 인구 및 일자리 정책과 행정을 주관하게 합시다. 방만한 공기업을 구조적으로 전면 개혁합시다. 신하는 국민 여러분, 불안한 안부를 걱정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반역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안보 태세를 재확립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작성한 준항복문서나 다름없는 9.19 군사 합의와 자의적 국방계획 입증공을 폐기하고 북핵 폐기 및 자유통일 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한 현행 전시작전통제권 체계를 유지하여 안보 태세를 재확립해야 합니다. 최소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6.25 전쟁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문재인 종북 정권이 단 한 번도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6.25 전쟁 국군 포로를 귀환시켜야 합니다. 병력제도를 경쟁적 국민개병제로 계획하여 남녀차별 없는 군 복무기회를 제공하고 병력문화를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이적 정권이 와해시킨 국방태세를 재확립합시다. 북한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미 무효화 된 9.19 군사합의는 즉시 폐기합시다. 엄전호는 북한의 군사 예비에도 불구하고 전방사단을 해체하는 등 국방태세를 저하시키는 국방계획 입증공을 폐기합시다. 최소한 북한이 완전 비핵화하여 국민들이 핵인질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백지화합시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최소한 6.25 남침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귀환시킵시다. 남녀차별 없는 경쟁적 군 복무기회를 제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을 중시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종북 친중 정권에 추락한 국제관계를 국가 이익 우선에 해양동맹으로 복원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민주적 가치, 인권 및 법치를 정진시키고 번영과 자유통일의 기틀을 닦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한미일 군사협력 금지 등 대중국 3불 약속을 폐기해야 합니다. 중국의 팽창정책인 중국몽 구현수단인 공작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강원도 등이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을 백지화하고 중국인의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 물론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제도를 백지하여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는 등 굴중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일본 과거사 문제를 완전 청산하여 미래지향적 공생관계로 발전시키고 미국 주도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시켜 자유우방과의 해양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야 되나 문재인 좌파정권의 종북 친중 외교정책을 폐기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그리고 자존을 지켜냅시다.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합시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시켜 참여합시다. 대중국 3불 약속을 폐기하고 공작원, 차이나타운, 부동산 투기, 한국 국적 취득 등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 및 정치화를 막읍시다. 윤미향 등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먹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온 소녀상을 철거합시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종북 정권의 비핵화 사기극으로 오히려 정강된 북한 핵을 폐기하고 북한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대북 전단법을 폐기하고 시한부 핵 폐기 시까지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대중문화 침투 등 대북 사실 투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하여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저항의식을 고취시켜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인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켜야 합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민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무력화된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북한 정권의 대남 공산화 핵명령을 와해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 국군포로, 탈북민 등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 정권의 적화통일 노선에 영합한 종북정책을 백지화하고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전 단계로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여 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반역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사기쇼에 의한 가짜 평화를 끝장내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읍시다. 시한부 북한 핵 폐기 시까지 대북 전단, 방송, 전광판, 대중문화 침투 등으로 북한 주민을 깨워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킵시다. 그걸 뿐인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하고 조사파 세력을 축결하여 북한 정권의 대남 공산화 혁명 역량을 말살합시다. 자유통일 전 단계로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여 북한을
계획 개방시키고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한 국민 통합을 원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종시킨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정부에 신설되는 인구관리부를 주축으로 연 20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출생인원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북한 흡수통일을 포함한 혁명적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여 성장동력과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식 탄핵으로 감옥에서 고생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 문재인 정권의 자기적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된 모든 억울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 제도약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장함은 물론 낙후된 호남을 혁명적으로 현대화시키는 등 지역차별과 감정을 근원적으로 없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동성애 등 남녀차별금지, 성소수자 보호 및 학생인권 존중 등의 위선적 맹군으로 행해지는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와 가족제도 해체를 금지시키는 등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가치와 건전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국가의 미래와 공동체의 가치를 팽개친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부터 해방됩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 인구 절벽과 취업난을 마감하고 위대한 자유통일 한국 시대를 엽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보복적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된 모든 부분들을 석방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킵시다. 5.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여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를 다합시다.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를 개성발전시켜 세계 속에 인류 명품 국가를 건설합시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이 왜곡시킨 교육 문화를 혁신하고 검찰, 사법 및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건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현대사와 국가정책성을 왜곡시킨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한 건국 대통령과 건대하 대통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역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부역하여 불법 부당하게 기소 판결하고 정의를 실종시킨 검찰 및 사법을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방만경용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 KBS 등의 타락한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반정부 시 차단 등 정치적으로 악용된 정치 방역을 끝내고 생활과 생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왜곡시킨 역사와 법치를 바로잡고 난파 중인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게 한 현대사를 재정립하여 건국과 건대의 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예우합시다.
문재인 반역 정권에 부역하여 법치를 문란시키고 사실과 여론을 왜곡시킨 검찰, 사법, 언론을 계획합시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위기 탈출 수단으로 악용하여 국민 생활을 옥죄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파탄낸 정치 방역을 종식시킵니다. 특히 희망을 상실한 청년들이 앞장서서 문재인 위선정을 끝장내고 자유민주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엽시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한 말처럼 우리에게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만세!